일본에선 이 수도 도쿄의 상황이 초기 뉴욕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6명 늘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를 더해 일본 전체 감염자는 4,566명, 사망자는 104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긴 건 지난 3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쿄에서만 143명이 새로 확진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전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쿄의 감염 확산세가 확진자 수 12만 명을 넘긴 미국 뉴욕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긴급 사태 선포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burst of the infection in Spain, France, Italy, and New York City that was really like Tokyo right now.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도 외출 자제 요청보다 더 강력한 긴급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현재 시각 5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인 120명 발생해 전체 확진자 수가 1,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두 곳에서 감염자가 다수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확진세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4일 기준 중남미 30여 개국의 누적 확진자는 닷새 연속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브라질을 포함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